김치찜. 소주 원샷 안 하는데. 오늘은 한우 통대창 김치찜 맹글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기름 좀 빼겠습니다. 기름 조금 뺀 대창 김치 위에 올려갖고 푹 끓여보겠습니다. 물 대신 콜라 넣겠습니다. 아, 샤워하고 왔더니 사고도 사고 넘쳐가지고 나눠서 끓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대창 김치찜 만들었습니다. 면상호 한우대창 넣고 면상호 매운 더명김치 해가지고 속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저만의 위 보호제로의 계란후라이 흰쌀밥 위에 올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보겠습니다. 쌓아놨는데 다 먹을 건 아니고 짜니까 먹을 만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은 다 먹겠습니다. 대창은 다 먹고 김치는 좀 남기겠습니다. 김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쌓아놔야지 비주얼이 좋기 때문에. 야, 대박이네. 맵긴 매운데 고소한 뭐가 고소한 가위로 좀 자르겠습니다. 먹으면서 또 자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소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치명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요즘에 소주 원샷 안 하는데 오늘 한 잔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 건배사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너 스더로비의 치얼스 건배 간바이 샬로 친친 따가이 로티판강 살루드 모타이바 요 상태. 왼손에 장갑을 좀 꼈습니다. 위 보호제 바로 투입. 밥이랑 또아리를 딱 틀어서 밥을 갓 탄 밥이라서 굉장히 뜨겁네요. 빨간 통대창.
우와. 굉장히 고소한데요. 와, 밥도둑.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어릴 때 대창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술을 좋아해갖고 안주로 이 면상호 한우대창에 정말 자랑할 만하네요. 잡내도 없고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파는 거지만 진짜 맛있네요. 굉장히 고소하고 역시 대창은 기름을 즐기면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네요. 건강 생각하고 뭐 그럴 겁니다. 못 먹죠. 한 번 사는 인생 맛이 중요한데. 진짜 고소하네. 김치 꼬다리들 다 넣었습니다. 얘들은 좀 뜨겁겠네. 꼬다리인데 입에서 녹네요, 녹아. 어, 오랜만에 원샷 했더만 블랙아웃 될 것 같노. 좀 조회수가 바닥을 치고 있어갖고 유튜브 계속 마이너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별관한테는 좀 미안한데 굉장히 맛있네요.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거나 버리는 그런 식재료로 예, 정말 잘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내리 갈았대요. 잠깐만. 밥을 더 떠와야 되는데 장갑을 끼고 있으면 밥 한 그릇 더 떠오겠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갖고 밥이 얼마 없습니다. 본가에 쌀 좀 가지러 가야겠네요. 외할머니께서 그 기초수급자라서 국가에서 쌀이 나오는데 나란미라고. 나란미가 이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는 건 항상 나란미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라서 뭐 싼 거 막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예, 전혀 아니고 요즘에 나란미야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맛있습니다. 느끼한 물 못 잡습니다 이거는. 통대창이나 김치를 올려도 느끼함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밥이랑 먹어도 느끼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고소함이 정말 냄새 없고 고소해갖고 하나밖에 안 남았노. 그러면 나중에 먹자. 김치 좀 먹고 애기 먹자.
통대창이 대창 김치쌈. 면상어 더미운 김치로 양념 잔뜩 넣고 이렇게 김치찜 하면 핵불닭보다 데미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대창, 기름진 대창을 같이 이렇게 찌니까 괜찮네요. 오늘도 면상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면상어 한우대창 넣고 통대창, 매운 통대창 김치찜 해가지고 흰쌀밥 계란을 올려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기름진 거는 최대한 피하고 있긴 한데, 한 번씩 먹으니까 와, 장난 아니게 맛있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